그래요. 지금 확장 타이밍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죠. 그렇죠. 대신에 이거 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. 네. 네, 불사조에서 수가 네, 더 앞서가고 있다는 측면을 유지해야 네, 좀 불리해 보이는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데. 오! 오. 방금 컨트롤 좋았어요. 이렇게 되면은 두 개 잡고 안 잡힌 거죠? 야! 예언자 살아있고요. 이번엔 좋아요. 자, 예언자 킬수! 무슨 7킬! 불사조는 본진으로 가야죠, 지금? 야. 이건 뭐 폭풍함이나 우주모함이 아니라 예예 예. 네, 불사조의 사거리 업그레이드에 이미 음영파 연구를 하겠다는 생각이죠. 그렇죠. 이게 힘을 좀 잔뜩 실어주겠다는 생각인 거고. 오. 네네. 대신에 공중포기 공중어 두 선수 모두 반문 두 개를 먼저 늘린 쪽은 장민철. 그렇죠. 일단 양 선수가 공중에 이제 공중에 힘을 주는 것을 어느 정도 방제를 받았습니다. 양 선수가 불사조를 계속 모으면서 결국에 이제 빠르게 체제 전환하기보다는 뭐 공중을 확실하게 잡아낸 이후에 이제 뭐 체제 전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네. 지금 장민철 선수는 두 개 이제 우주관문에서 불사조를 모으는 동시에 지금 관문을 미리 늘려놨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공격의 의도가 약간은 있었음에도 또 이제 환상 불사조로 체크를 한 김정훈 선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또 이제 장민철 선수가 쉽사리 공격을 네. 가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때는 이제 스플래시 데미지니까 상기한 쪽이 유리한데 지금 구도는 잘 뭉쳐있는 쪽이 유리하죠. 최대한 한 번의 화력이 더 먼저 나오는 쪽이 유리하고요. 그와 함께 똑같이 서로가 생각할 것은 지금 파수기는 은근히 중요합니다. 예. 네, 서로 교전에 딱 맞붙기 시작했을 때 수왕패를 먼저 켠 쪽이 유리하고 그 수왕패 켠 파수기를 한번 먼저 끊어줄 수 있는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거의 지금 비슷비슷한 상황이기를 합니다. 자, 불사조 연구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는 김성호 시도자마요? 얘기를 한대요.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죠? 자, 이거 장민철 선수! 네, 파수기가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그렇죠! 수왕패 켤 수 있고요. 자, 일단 시간 내고부터 조이는 상황. 네. 자, 불사조는 근데 불사조가 불사조 수왕패 어머 들어가야죠. 그렇죠. 네. 불사조는 김정훈이 더 많은데 지금 네. 지상군의 차이가 좀 나요. 네, 그렇지만 불사조 다 정리하고 중요한 장황서 써주미가 막습니다. 자, 중요한 장황서 과충전까지 써주고 있는 모습 막죠 이거. 올립니다. 아, 이거 주석자 추가 소환. 자, 이쪽도 김정훈도 지금 관문 따라갔어요. 그렇죠. 뭐 한 개의 관문이 부족하긴 하지만 네. 뭐 충분히 5대4면 해볼만한 싸움이고 불사조가 6개 이상 살아남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그렇죠. 그렇습니다. 지금 관문 크게 거거든요, 장민철. 네, 장민철 선수 치명적인 실수했습니다. 불사조들 불사조 싸움에서 네, 서로 수왕패를 서로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 어느 순간 어느새 김정훈 선수가 몰래 지금 광전사를 소환을 해서